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S탁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했는데 제가 어제 또 새벽에 네. 잠에서 깨서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습관이겠죠? 열어봤어요. 예. 시장을. 아. 그랬더니 파란불이 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FOMC에서 무슨 이상한 얘기가 나오나. 그래도 오늘 아침에 딱 열어봤더니 다 빨간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예. 어제도 다우지수가 삼삼했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3만 3천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3만, 그래서 삼삼이라 표현을 네. 쓰신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보면 우리가 매번 나스닥이 1년에 뭐 40번째, 40번째 사상 최고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 제가 본부장님 매번 저를 놀리세요. 제가 나이가 한두 살 더 많다고,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근데 제가 디테일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매번 까먹고 숫자 같은 거. 아니, 항상 디테일에 굉장히... 가끔 생기죠. 가끔 생기는데 오늘은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네.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다우주스가요, 오늘까지요. 오늘 보면 두 달 반 정도 됐죠. 네. 이 3월이니까 두 달 반 정도 됐고요. 거래를 수로 보면 그러면 한 50일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4, 50일 그렇죠. 정도 되는데 오늘까지요. 장중으로 보면 장중 최고가 오늘까지 23번이 나왔고요. 23번. 네. 오늘도 종가 기준 최고가잖아요. 종가 기준 최고가 15번이 났고요. S&P 500이 장중 최고가 18번, 네. 종가 기준 14번이 났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만큼 대단한 힘이 다우지수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우지수가 이렇게 강한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한 4, 5년 동안 나스닥이나 S&P 500이 훨씬 앞서고 다우지수가 처졌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약간 오래된 기업이 금리 올라더라도 버틴다.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그 와중에 그쪽에서 금융주랑 에너지 섹터가, 특히 금융주 섹터가 비중이 많다. 그 세 가지 요인으로 다우지수가 올라갈 뿐인데 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이런 것들이 계속 처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물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고 그런 것들은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PR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상대적으로 비싼 게 아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갖고 계신 분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종목 그리고 일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좀 분포가 다 비슷했죠?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섹터를 보면 기술주가 좀 내리고요. 유틸리티가 네. 좀 내린 것도 있는 반면에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에 많이 몰려있는 소위 얘기하던 금융주, 에너지, 산업재 소재주가 4개가 시장을 많이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테슬라의 비중이 아마존이 크다 보니까 2개가 상대적으로 이미 소비재도 어떻게 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제 특징이 되겠고요. 산업재에서는 역시 지금 다우를 가장 뜨겁게 끌고 올라간 것은 30개 주식 중에서 올해 보잉이거든요. 보잉 같은 경우에도 3.3%나 또 올라가는 모습, 캐터필러도 3%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시장의 특징인데 말씀드렸듯이 보잉 캐터필러가 좀 다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뭐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과연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두려운 시각도 있었고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이게 큰 이변이 없었다라는 게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을 안 바꾸네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쪽 일을 꾸준히 해오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물론 다른 분들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사실 본부장님 저랑 둘밖에 저희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저희는 24시간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24시간이 모자르시죠, 사실. 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 하나는 안 자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본부장님 워낙 늦게 주무시는데 전 두세 시면 또 일어나서 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스위치가 됩니다, 그게. 근데 보면 그 파월 의장 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사실 금리 좀 올라갔고요. 지금 올라갔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5% 떨어졌다가 맞아요. 발표 나오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부터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금리가 주춤했는데 그 사실 이런 분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정제된 언어를 씁니다. 이분도 특징이고 예전에 제너럴 예런 때도 똑같았는데요. 무슨 문장 하나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문장이 바뀐 걸 갖고 찌꺼고 새로 바뀐 말, 새로 든 말을 얘기하는데요. 부사 하나만 들어가도 또 의미 부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똑같은데요. 기존은 작년 9월부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경제는 좋아지는데 고용은 아직 잠깐 멈추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같은 안정적인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한다는 얘기하는데 딱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건 진짜 약간 자랑이 아니라 보는 사람만 하는데 꾸준히. 뭐죠?
우리를 보면 비교급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비교급. 비교급 보면 뭐 더 좋다, 최상이라는 게 비교급, 네, 최상급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경제가 스트롱거 한 말이 들어갔습니다. 스트롱거. 더 좋아, 더 강해지고 있다. 경제가 네. 스트롱거가 들어갔고요. 인플레이션은 하이어란 말이 들어갔어요. 하이어. 두 예전에 들어갔죠. 별로 안 들었던 말인데 그 두 개가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가면 경제도 도와주고 인플레이도 빨라 가빠라지고 있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가 되는데 2020년 한 3년까지는 금리 현재 기조 유지야. 이게 처음에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네. 네. 근데 딱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좋고 고용시장도 좋아지고 다 좋은데 네. 금리는 안 올려? 이게 번역하는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슈퍼파월이다 얘기 나면서 네.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성장률을 4.2에서 6.5 언제부터? 12월 말 기준 대비 이렇게 올린 겁니다. 네. 실업률도 5에서 4.7%니까 더 빨리 내려놨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럼 도대체 왜 안 올리냐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전망일 뿐이고 내 두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면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이런 고용시장이나 이런 경제가 확고하면서도 지속적일 때라고 예전에는 for some time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일정 수준 그렇게 유지되면 올린다, 금리를 만진다는데 이제는 sustainability 이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확고하고 콘크리트하고 확실한 지속적인 것을 봤을 때 그거가 눈으로 볼 때 얘기하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금리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또 다시 장 막판을 이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파월 의장의 말이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다음 화면으로 이제 점도표를 볼 텐데 네. 지금 보니까 2023년까지 현재 빚던 수준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저기 지금 점도표 중에서 제일 옆에 붙어 있는 제일 긴 저 네네. 수준인 거죠? 저 이거 몇이죠? 점도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네. 점도표란 거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점도표가 뭐냐 그러면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심 없는 그러면 점도표란 게 점을 찍는 겁니다. 네. 점을 찍는 게 점도표예요. 근데 점도표란 게 점이 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십니다. 지금 현재요. 연준 멤버에서 18명이 이걸 점을 찍을 권한이 있습니다. 아, 저도 찍는 게 아니라 전문가 그 위원 18명이 찍는 겁니다. 2021년 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기준금리 얘기하고 2020년이고 2023년인데 첫 번째는 2021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하나도 안 바뀔 거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2021년이 되면 위로 한 명, 세 명이 있죠. 네. 네 명은 기준금리가 내년 말 되면 한 명은 두 차례, 한 명은 한 차례 정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작년 말에는 한 명이었거든요. 세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오른쪽 보면 2023년은 7명이 됩니다. 7명. 기존에 5명이었거든요. 2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 4월, 12월 말보다 지금은 조금 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 생겼지만 네. 절대 기준, 미디안이라서 절대 기준은 기준금리가 안 바뀐다는 거죠. 다만 정말 경제가 진짜 좋아지고 인플레가 막 올라가면 기준금리를 올리겠죠. 그것들은 점도표로 확인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2023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 뭐 좋은 종목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통해서 잠깐 이제 플러그 파워 이야기를 전해 드렸는데 어제도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회계 오류를 지금 인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네. 플러그 파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꽤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모 그룹도 아마 여기 좀 투자한 거가 이슈가 돼갖고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제 뭐 테마 주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본부장님이랑 저랑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강의드리고 하지만 주식은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 주체가 아니라 진짜 주식은 어느 나라 주식형 간에 그 기업 자체 실적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플러그 파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재료 이런 것 때문에 하셨겠죠. 그리고 성장성, 수소나는 성장성인데요. 일단 회사 측 얘기는 뭐 사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자기네가 기준을 잘못 그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에러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를 인정하고 자기는 숫자를 바꿨거든요. 네.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리고 그저께도 내리고 좀 내린 거. 그게 팩트고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준비를 안 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인데 쿠팡 있죠. 네. 쿠팡 왜냐하면 키움증권 고객분들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쿠팡 때문에 새로 미국 주식 계좌 만드신 분도 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장이 좀 팔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숙한데요. 회장이 판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주 팔고 그걸 투자한다니까 그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월자 절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락업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락업 영어로 락업이고 한국말로 보호예수 물량이요. 네. 우리나라 규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절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규정은 제가 알기에는 기존 자사주 있잖아요. 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못 팝니다. 자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갖고 일부에서 주위 분들 보면 직원들이 위해서 소위 그 판교나 이런 근처에 그 좀 그런 쪽에 핫한 벤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는 이유를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구사하고 또 졸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핫한 섹터가 있다 그러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언론에서 본 걸 보면 엔터 쪽에 있는 분들. 요구사하고 또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BT 어디죠? 빅히트? 빅히트 엔터. 빅히트에서 상당히 많이 퇴직했다는 얘기를 뉴스에 본 거 있거든요. 그 자사주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1년 되기 전에 빨리 팔려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통상 우리가 1년이라고 생각하고 기간 투자는 별도로 하는데 이 쿠팡은 요번에 자사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는 많이 보셨잖아요. 직원들한테 많이 직원들한테 줬잖아요. 말단 직원까지 다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에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 이제 디테일이 없지만 3,400만 주의 자사주 물량. 그러니까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게 3,400만 주거든요. 3,400만 주가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밤 미국 시간은 18일부터 거래가 됩니다. 네. 그 조건이 첫 거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거래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팔 수 있게 놨어요. 그게 오늘부터입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주가가 처음에 35달러였고 69달러 가면서 110조 됐다가 지금 43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8% 떨어졌는데 막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을 거다라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전체 주식의 한 2% 정도의 물량이라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충격은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뭐 그것 때문에 막 사갖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저희는 쿠팡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마음은 전혀 없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건 팩트만 전해드릴 뿐이죠. 팩트.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약간 벽을 치시는 느낌이. 아니, 왜냐면 쿠팡은 네.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 쿠팡은 좋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막 산 거잖아요. 네.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날부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받은 밸류 자체는 상당히 아마존이나 딴 거에 비하면 상당히 밸류에서 높게 받았다는 건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죠. 성장성을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플러그 파워의 회계 오류 인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회계 오류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관련한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오늘 주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회계 스캔들 기업 탑5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회계 문제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기업도 많았죠. 예전에 루이싱 커피가 엄청난 그렇죠. 큰 문제가 네, 돼서 또 그렇죠. 그래서 작년을 이제 공매도 쳤던 일단은 헤지펀드가 찾아낸 네.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이 MBC를 통해서 오늘 밤 9시 25분에 예. 본부장님 예, 나가신다고요? 예, 나갔던 아, 정말요? 김구라랑 예. 나오는 거예요. 김구라 씨랑 예, 타이밍이 요즘 게임스탑이 주가 다시 올라오는 바람에 아, 욕만 먹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플러그 파워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네. 미국은 얼마나 큰 벌금과 얼마나 큰 징역을 사는지 엄청 탈퇴하죠. 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다섯 개 중에 세 개는 그냥 파산에 갈 정도까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그런 수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네.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이게 물론 플러그 파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미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 시험 볼 때 항상 점수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공식하고 답을 같이 쓰잖아요. 네. 저는 공식이 항상 틀린 거예요. 답은 맞는데 못 외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풀어서 하니까 근데 이거 미국은 회계 자체를 감사 보고서 할 때 결과치도 보지만 그 나오까지 과정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정이 이상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버려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과정을 SEC가 찾느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손을 드냐 하는데 손을 든 거 자기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인정한 거죠. 깨끗하게 한 건 정말 좋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네. 그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치가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한 문제라고 한번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에 대한 관사 보고서는 두 가지 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에 가장 많이 걸렸던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GE가 상당히 많이 걸렸다고 과정에서. 과정 안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회계 감사 법인하고 뭔가 짬짬이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세 번 정도 그 의견이 나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을 일단 차치하고 일단은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기업 다섯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오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1998년에 새로운 경영진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약 17억 달러 정도의 가짜 수입이 발견된 겁니다. 이거 문제가 크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일단은 감사한테 벌금을 부과하면서 SE 조사가 이어졌는데요. 감사한테 벌금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700만 달러니까 달러. 예, 700만 달러죠. 달이 아니고 예. 그때 당시 1998년에 700만 달러면 교수님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입니까? 교수님? 엄청나죠. 엄청나고 뭐 한 지금 한 몇 억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80억 정도 되겠죠. 80억이요? 700만 달러라면서요. 네. 100만 달러당 10억이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당시 가치가 더 훨씬 더 크겠죠. 예, 예. 크니까 그 정도 벌금이 부과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주들이 나는 이 재무제표 보고 산 거기 때문에 돈을 돌려다오 하는 집단소송이 이어지면서 4억 5천만 달러 배상하는. 예. 각 주주들에게 각각? 예, 아니죠. 전체 금액이.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플러그파도 마찬가지고 루신커피도 굉장히 나중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소송이 이어집니다. 미국은 또 소송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의 나라이다 예. 보니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돈도 손해받고 정신적으로 잠을 못 자갖고 되게 피곤하다 이런 얘기 하면 돈을 받아내거든요. 근데 상당히 이런 부분과 이어진다고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딱 했더니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어제 3.1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갑자기 그런 농담, 건가요? 아니, 네. 이거 농담이고 제가 지금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관계없고요. 지금은 다 깨끗하게 해결됐는데 문제는 이때 이후에 이 주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든지 다 이런 문제가 휩싸일 수 있겠지만 네. 미국은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크게 본다 문제를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있었던 네. 일인데 지금 네. 보면 주가가 95년부터 계속된 상승을 보이다가 98년 이후로 99년도에 지금 주가를 보면요. 아주 긴 장대 음봉이 보입니다. 다시 이제 95년도 수준까지 맞아요. 주가가 밀렸던 네, 네. 그런 이슈가 있었던 네. 네. 그런 기업이고 사실 그러고 나서도 10년 넘게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조금 회복을 하면서 최근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기업 볼까요? 두 번째는 엔논, 유명한 기업입니다. 엔논은 네. 뭐 아시겠지만 에너지도 하고 서비스 같은 회사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수익으로 부풀린 그런 모습 보였고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전 CEO 레이라는 분은 이미 감옥에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아이고. 너무 오랫동안 지금 그 감옥에 있다 보니까 네. 현재 CEO는 23형의 징역을 받고 아직까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감사 법인과 이따 이 기업이 파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직원 2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 잃어버리는 2만 예. 명. 2만 명. 예. 다 나온 거죠. 길거리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기업이 파산됐지만 감사 법인까지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문제가 커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잘 기억 안 납니다만 교수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상당히 사회적 파장이 컸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미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도 없죠. 속인 거기 때문에 네. 없는데 일단은 약간씩 기사가 나옵니다. 앞서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의혹. 예, 의혹. 그런 게 부풀려지면 일단은 아예 빼놓는 게 좋죠. 예, 정리하고 빼놓고 아예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진짜 어떤 각오하고 투자하신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레이 얘기는 하도 많이 뉴스에 나고 드라마 같이 돼갖고 영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제 기억에는 그 최종 선고되기 전에 감옥에서 사망했는데요. 이분이 만약 그 최종 선고받았으면 100년 이상 받았을 겁니다. 100년 이상.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성이 저렇게 나오죠. 가명 없는 이렇게 나오죠. 미국 영화나 미리 보면 가명 없는 이런 조건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가명 없는 대부분 좀 못 나오는 거죠. 뭐 100년이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네. 그때 예양이 그때도 가명 없는 뭐 100년 이상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최종 선거 받기 전에. 그러니까 당시 CEO도 지금 아직까지 그냥 살고 있어요. 이분도 제가 알기엔 가명이 없죠. 가명이 안 됩니다. 가명 없는 14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은 좀 이렇게 뭐 살지 뭐 들어가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속된 말로. 약간 경제사범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2002년으로 예. 좀 거슬러 가보도록 할게요. 월드컴. 월드컴. 월드컴도 아마 교수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11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부풀린 상황인데요. 똑같이 CEO가 25년형의 징역을 받고 지금 회사는 파산했고 CEO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20년이 기본입니다.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네.
거의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안타깝지만 이분도 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건 더 큰 규모입니다. 직원 3만 명이 일자리 잃었던 어떤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의 전 손실액이 1,80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사실 네. 이전에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남아있긴 회사가 하지만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파산해버렸기 때문에 보상도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은 공중으로 분해가 됐던.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대부분이 직원 연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직원 우리를 보면 퇴직 연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퇴직금이 개인들의 퇴직 연금 시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세요? 직원들이 예전에 퇴직금이 자체 퇴직금으로 운영해 줬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미국도 그렇게 됐는데 이런 앨런 사태 월드컴이 생기면서 여기 직원들까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거가 확산된 거가 401K가 그래서 확산된 거죠. 401K나 IRA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해주지 말고 각자 해라. 그리고 회사에 보조만 해줘라. 이렇게 많이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요, 2005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IG. 네. AIG는 현재도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어떤 네. 스캔들이었나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보존해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2005년에 40억 달러 규모의 회계 사기를 발생시켰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계약을 부풀리거나 없는 계약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사실 보험회사가 좀 있는 일인데, 그쵸. 아주 크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일단 문제가 됐었고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관련 분들이 다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고, 다만 현재 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SEC부터 16억 4천만 달러의 벌금도 냈고, 그 다음에 각종 연기금에 들어가 손실까지 다 보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현재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는 뭐? 예, 주가는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아시고 투자할 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면 첫 번째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도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AIG 주가를 보는데요. 2007년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있을 때 이후에 주가가 바닥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네. 40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지금 뭐 누가 눌러놓은 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건 이제 과거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2005년이면은 16년 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랬으니까 사지 말라 이런 거 아니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거 가지고 한번 거울을 삼아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방금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이어봐야겠죠. 네. 리먼 브러스 사태가 있었는데요. 2008년에 네. 500억 달러의 대출을 위장한 케이스입니다. 500억 달러면 얼마예요? 어, 한 60조 원에 달하는 거. 예. 근데 뭐 이게 워낙 많은 상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누구도 이해 못 합니다. 아마 교수님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막 그 뭐죠? 파생에 막 나오는 거잖아요. 네. 워낙 이해 못 하는 상품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 걸려갖고 회사가 이제 망하는 관계로 가는데 직원 2만 5천 명이 일단 보유했던 상당히 미국의 4대 투자 은행이었는데 불구하고 1844년이면 언제입니까 도대체? 지금 몇 년 내서입니까 이게? 200년 전 아닌가요? 200년 전은 아니죠. 170년? 네. 180년? 네. 되는 거죠. 그 기업이 단 몇 개월 만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갖고 파산하면서 마지막에 뱅크 아메리카가 인수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이 되면서 일단 회사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한 안 좋은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약간 그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부모님 말씀하신 게 과거의 일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야, 저 한번 저렇게 걸려들면 주가가 10년 동안 재미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으나 진짜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미국의 SEC라는 제도, SEC에 통해서 거기 상장되고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그런 잣대를 통과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 거기서 잘못되면 정말 치팅이라고 그러죠. 약간 사기성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담당 그 현직뿐만 아니라 과거에 엮였던 친구들이 보면 다 그냥 큰 집을 오랫동안 간다. 맞아. 예. 그래서 함부로 뉴욕에 이렇게 갈 일도 아니다라는 거 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어찌 보면 회계가 투명성이 상당히 투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범죄에 오랫동안 큰 집 가는 거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화이트 범죄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네. 화이트 범죄가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주식 장난하는 사람들이 네. 간혹 걸리잖아요.
그게 내부자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트레이딩인데 인사이드 트레이딩이라는 회계 부정은 그냥 예외 없는 20년, 30년짜리에 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아, 저 어떤 미국 작전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가 꿈도 꾸지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이야. 그래서 만약 하면 20년 가는 겁니다. 그건 다 드라마나 영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약간 다르지만 10대 미성년자와의 무럼 썸씽 이게 오래 갑니다.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상당히 큰 우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네, 엄청 센 겁니다. 그래서 네, 네. 미국에서 작전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좀 잣대가 높고 높다는 것보다는 더 이제 타이트하게 좀 적용이 되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요? 아니, 맞는데 우리나라도 그 저는 이쪽을 많이 있어봤어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잣대가 세져갖고 정부 과거 정부부터 해갖고 굉장히 강화돼갖고요.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7년 이상 큰집 다 갑니다. 7년? 예, 이게 7년 너무 짧죠. 아, 미국보다는 짧지만 예전에는 그냥 주위에서 이런 얘기 작전하다가 하면 돈 벌어갖고 무슨 벌금 내고 끝났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하다 보면 무슨 작전이나 이런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사람들. 근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졸리면 7년 이상 가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있다 우리 시장들. 그리고 비해서. 사실 이런 기업들의 회계 관련된 스캔들이 발생을 해서 뭐 각 CEO들이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뭐 평생 살고 뭐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감옥 갔다고 해서 이 투자자들의 손실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스캔들이 있었던 기업 가운데 이렇게 파산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네. 이러한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좀 섣부른 투자는 지양하셔라라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제가 맺어드릴까요? 일단 이 기업 다섯 개 기업들은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끝까지 쉬했기 때문에 나중에 걸려가고 크게 문제가 된 케이스고요. 다만 플러그파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약에 고치고 나서의 어떤 갭이 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커지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 혹시 고치고 나서 문제가 크지 않다고 그러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회계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던 기업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는 뭘 볼까요? 예,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71만 2천 건, 이번에 71만 건인데 거의 71만 건이 만 건 이상만 나오면 6자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이 좋은 기업이 나오는데요. 달러 제네럴, 페덱스, 나이키가 나오는데 나이키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페덱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달러 제네럴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에는 장봉 부장님의 MBC 진출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 밤 9시 25분에. 네. 어디서 하는 거죠? MBC 프로그램 MBC, 이름이. MBC 아 무슨 개미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 제가 모릅니다. 아니 본부장님. 네. PR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건 모르겠고요. 개미의 꿈? 아, 그렇죠. 개미의 꿈. 맞아요? 네, 개미의 꿈. 예. 네, 개미의 꿈인데 그 수많은 그 유명인과 함께 제가 네. 껴갖고 아, 제일 제가, 유명하시죠? 아유, 우리 장모 부장님이. 정말 아주 정말 아, 진짜 제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날. 왜요? 아, 제가 제일 덜 유명한 사람이고. 아니 미국 주식 안에서는 아, 우리 장모 부장님이 네. 가장 유명하신 네. 거죠. 그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못 알아봐갖고 사람들이 깜 터졌다면서요. 연예인 유명한 사람. 제가요? 부장님 못 알아보셨어요? 예? 네? 아니 서로 못 알아보.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몰라보는 그런 게 네, 있었는데. 좋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한 번 나가고 끝난 거니까 네. 아, 앞으로 볼 일이 있겠습니까 MBC에서 부르겠습니까 저를.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밤 9시 20분에 네. 또 MBC에서 우리 장보문장님의 활약을 보실 수 네.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고요. 미주알 고주알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여러분께 계속해서 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신청은 여러분들이 영어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가 보이시면 빨리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둥 예, 두둥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다음 주 토요일 예, 제가 합니다. 제가 특강하는데요. 나홀로 기업 분석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네. 하는데 미주미 초이스를 보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하시고 약속을 다 이제 좀 미루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라이브를 보시면 제일 좋은데 라이브가 안 되더라도 영상 녹화가 되니까요. 그 뒤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5만 9천을 내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미주미 초이스 그 관련된 메뉴 중에서 미인주 보도록 할게요. AI가 발굴한 미인주. 오늘은 예, 허쉬. 예, 모두는 미인주가 허쉬인데 이게 미인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살찐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허쉬스 초콜릿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저는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만 주식을 사면 미인이 네. 될 수 있는데 네. 이거 먹으면은 미인이 안 될 수 있어요. 먹으면 미인이 안 돼요. 먹지 마시고 투자 양보하세요. 네, 양보하세요. 먹지 마세요. 네. 투자에 양보하세요. 73점의 점수가 보여주고 있는 네. 기업이고 상위 12%에 달하나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의 고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적정가를 151에서 114까지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개 충분히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홈에서 종목 검색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